안녕하십니까, 신명식입니다. 박수를 받는데 영광스러운 박수가 있고 부끄러운 박수가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두 주간에 걸쳐 경상남북도를 구석구석 다니고 전라도 광주와 전주를 거쳐 전라남북도를 거쳐 올라오는데 가는 데마다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숨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가는 데마다 물을 뿌렸더니 오늘은 우리 손녀가 물 뿌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안 뿌리려고 그래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그리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만큼 목숨을 걸고 나라 지키는데 나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렇다. 맨날 물 뿌리고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문재인 개새끼가 나에게 주었던 이 임명장 덜렁 하나 받아들고 4년 전에 문재인 찍으라 문재인 찍으라 특보했던 게 이 손모가지를 그냥 찍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홍글씨처럼 가는 데마다 이걸 붙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원주가 제가 아까 뜯으니까 이제 원주가 끝이라고 그러더라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이제 벗어갖고 이리 뻐리뻐리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또 주소 준다니까 이걸 주소 줘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 개자식들아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나에게 준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이걸 또 이렇게 찢어버렸더니 이걸 주소 안 주소 줘도 돼요. 이거 30장 있어 30장. 문재인 이거 봅니까? 문재인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욕을 해도 당신이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투표일 날 1번 문재인 앞에서 이 손을 지켜들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또 왜 생각이 나가지고 4년 전에 어디 구석에 있는 걸 처박힌 걸 이걸 주소 올 수 있... 부끄럽고요. 이제 부끄러울 시간도 없습니다. 감리교 33년 시퍼렇게 목회했던 저는 부목사도 한번 안 해봤어요. 28살부터 89년 28살부터 오늘까지 33년을 담임 목회를 해오는 중에 지금 감리교 그래도 서울에서 목사고시 위원이고 제가 감리사를 10년 전에 감리교 감리사를 10년 전에 끝낸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 소위 감리교에서 대우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다른 거라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숨어서 지낼 수 있겠는데 이 북한 공산 주사파 정권으로 가는 마지막 도장 하나 찍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주고자 하는 저 문재인의 괴력을 이분이 발견한 거거든. 알아낸 거거든. 2년 전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이분이 만약에 나와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내가 사람 앞에 괜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요. 목사가 양심상 얘기하는 거요. 제가요 근본에 오는데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불현듯이 저를 깨우는데 뭐냐면 네가 이겼다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그 가면 어디 우리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죠. 뭐 이겼냐 했더니 깜짝 놀랄 이야기요. 네가 이겼다 그러는데 뭐가 이겼냐. 이번에 이 문재인이가 요번 자기 맡은 5년 안에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시오 신부 목사가 보니까 공사나 도장 찍기로 한 5년이었어.
근데 그게 저쪽에 있는 저 전 목사님이 장기 총회장으로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고 농성하기 시작하는데 실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너는 졌고 정광훈은 이겼다. 아니 공산 주사파 정권 야이 김정은아 김정은이 개새끼야. 네가 생각한 계략대로 대한민국이 네 손에 잡아먹히지 않았다. 실패했어. 너무 기쁜 거야. 이겼다. 이제 못 이깁니다 저것들. 이게 이기겠어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됐다. 이겼다. 이겼다 이제. 앞으로 보시오. 요 하나님이 이긴 이 이김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데 누가 이 성을 맡겼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28살에 목회 첫 고향이 여기 태백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다 태백에서 태어났어. 야, 태백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그리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33살 31살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이화여대 대학원 MBA까지 하고. 제가 목회 처음 여기에서 시작한 게 33년 전이고 보니 오늘 제가 저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 28살 시푸른 정말 머리 깎고 또 와갖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신목사야 네가 이제 죽어라. 이제는 교회를 위한 영광 받았으니 이제 이 일을 네가 이루라 그래요.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제가 한번 결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동안 뭐 백글 다 외쳤는데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냥 노래 하나 부르고 내려갈게요. 노래 하나 부르고 갈게. 저 멀리 펴는 나의 시온 속 거룩한 곳 아버지의 죄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
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예, 여러분, 우리 심영식 목사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잘못